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인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주를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에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 속에 부활을 담아 놓으셨는데 질그릇 속에 담은 그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증거를 할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질그릇 속에 부활을 담아 놓으셨는지 그 의미를 이 시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니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잘 해석해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말씀들을 늘 헤아려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그렇게 간섭해 주시길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마음껏 하늘의 비밀들을 이 시간도 증거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유대교 아래 있을 때는 엄청나게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전도가 유망하고 아주 촉망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것을 가장 원통해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의 부모였어요. 특히 아버지가. 왜 그러냐면은 어려서부터 신동소리를 듣고 똑똑한 아이이기 때문에 다수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까지 보냈잖아요. 유학파라니까 유학파. 근데 거기서 얼마나 똑똑하고 했을 것 같으면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서 일을 집행할 정도일 것 같으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잘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일거에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공공에 적이 되어버렸잖아요. 아, 이게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그 연예인들이 한번 토크쇼 나와서 그러는데 아주 내게 팬이, 열성 팬이 돌았으면 완전히 아주 극락한, 뭐 악랄한 안티 팬이 된다 이러더라고. 그 제가 아주 절감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교 같은 형제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문 집행하러 갈 때만 해도 얼마나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돌변이 돼가지고서 죽일 놈 살릴 놈. 그래서 바울을 제일 많이 핍박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얼마나 미웠으면은 깡패들 동원해가지고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그 사도행전 역사를 보세요. 바울은 진짜 고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이게 바울을 핍박한 그 대상이 누구냐? 유대교인들이란 말이야. 율법주의자들이야. 율법자. 왜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바울을 핍박했겠어요? 아, 조금 전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 열성 팬이 밖에 돌아서 그러면 뭐가 된다고? 안티가 된다 그러잖아요. 안티 팬이 된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율법에 특심했기 때문에 율법이 뭐가 틀렸는지를 예수를 만나보고 너무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얼빵하게 아는 사람은 돌아서 봐야 몰라요. 원래 조직의 그 조직의 내막을 잘 아는 사람이 돌아서고 나올 것 같으면 이거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조직의 모든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 바울이 지금 그런 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바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건 왜 모든 조직의 비밀들을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유대교로 핍박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유대교 입장에서는 바울을 보고 안 됐다 그러거든요. 참 전도가 유망한 아이였는데 왜 하루아침에 저렇게 됐는가.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연병 걸렸다 그랬잖아요. 연병 걸렸다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제 유대인들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자연히 유대인 쪽에서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인간적인 면에 봤을 때 참 안 됐다. 어쩌다 그렇게 됐냐? 어? 왜 그래 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 봤을 때 바울은 바울이 지금 처한 그 입장이 수치스럽고 참 실패한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해 가지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보기에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전도가 유망해서 잘 나가는 것 같이 그래 보였지만은, 그러나 지금이 훨씬 자기는 뭐냐?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 율법신앙이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신앙이 잘못된 걸 알고 있으니까 율법주의자들을, 그 사람들을, 그들의 그 신앙 자체, 율법주의 자체를 이렇게 아니라 그런지 그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늘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공격성이 사라져요. 누구를, 율법 아래서는 공격성인데, 싸움꾼인데, 은혜 아래 옮겨지면 것 같으면 싸움을 못하게 된다니까. 은혜 자체가 우리를 싸움에서 우리를 뭐 해요? 해방을 시켜버렸단 말이죠. 싸움에서. 응? 그래서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누구를, 저쪽에서 상대가 이렇게 시비를 걸어와도 시비를 안 받으려고 그러죠. 피하려고 그러죠. 왜? 싸워봐야 유익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나만 다치. 여러분들 싸우면 나만 다친다니까. 이겨도 내가 다치고, 저도 내가 다치고. 그래서 저쪽에서 뭐 하면은 그냥 무대응이 대응이에요. 아멘? 네,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그러시라고. 상대 쪽에서 나를 공격하면 그걸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에서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빌 때는 장렬하게 죽어주시라고. 장렬하게. 저쪽에서 나를 욕한다 그러는데 그건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 가지고 왔어. 응? 본인이 욕하겠다는데 하지 마 한다고 안 하는가요? 안 하지요. 더 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싸움을 하지 마시라. 그게 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이런 그 뭡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뭡니까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바울이 떠났다고 해서 후임자가 들어와가지고 해가지고 바울을 막 공격할 것도 얼마나 비감하겠어요. 아프겠어요. 마음이. 그게 바울은 그럴지라도 내가 받은 이 새 언약의 일꾼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이 귀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소무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런 분일 것 같으면은 좀 그렇게 그 바울을 좀 비난, 그 핍박 당하는 구조 속에 넣지 말고 그냥 승승장구해 가지고 모든 사람을 힘으로 콱 눌러 가지고서 봤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마치 그,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에, 제가 만약 하나님을 같으면 그렇게 일을 했겠어요. 십자가 달렸을 때 밑에서 막 조롱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딱 내려와가지고, 기싸대기 확 굴러펴면서, 봤지? 그러고 탁 올라가서 다시 봐. 그렇게 됐을 때 멋지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뭐냐? 조롱당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조롱당한다니까. 이단 돼서 죽임을 당한다니까. 이거 여러분 같은 그거 이겨내겠어요? 못 이겨낸다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들한테 이단 소리 듣고 힘없이 죽는 그 모습은 이건 하나님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지금 우리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들 보고. 야, 지금 우리가 어떤지 아냐? 그렇다, 이거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다 뭐를 담아놨냐? 보화를 담아놨다 그러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그럼 질그릇은 누구고 보화는 뭐예요? 우리는 질그릇이고 보화는 예수지요. 그럼 왜 예수를, 그 귀한 보화를 왜 질그릇 속에 담았을까요? 질그릇, 여러분 같은 보화 같은 질그릇에 담을까요? 금그릇에 담을까요? 당연히 금그릇에 담아야 되지. 그래야 보화가 빛이 나지. 그지요? 응?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일을 하지 않고 보화를 질그릇 속에 담아놨다니까. 그럼 이 이야기는 다 보세요. 자,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것인데 그 보화는 담고 있는 그릇이 금일 때는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질그릇이라야 그 보화가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강하신 분인데, 예수는 강하신 분인데, 그 강하신 예수가 강한 사람 들어갔을 때는 강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지, 강함인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강함인 이 예수는 드러나려면 어디에서 드러나냐? 약함 속에 들어갈 때 강함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네. 원래 강한 사람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아무리 강한 게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뭐 하냐? 아, 저 사람 원래 강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 원래 힘센 사람이니까 일을 저렇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껏 일은 누가 했는데? 예수님이 다 했는데 칭찬은 누가 받아요? 그 강함이 받잖아요. 그 강한 놈이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그러잖아요.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간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강하신 그 예수를, 보배를 질그릇 속에 우리에게 담아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일하는 그 이 역설적 비밀이라니까, 비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바울이 눈에 비늘이 있었을 때는 바울의 모습 뭐냐, 강함 속에 강함을 담아가지고 드러내려가는 그 일을 했다니까. 바울이 눈에 비늘이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그것은 율법신앙은 뭐냐, 인간을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강함으로서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려고 그랬다니, 그게 율법신앙이라니까. 그걸 다른 말로 말해서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그랬다니까, 율법신앙이. 그래서 율법신앙은 내가 열심히 특심함으로 한 사람을 일컬어서 신앙이 좋은 것으로 여겨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율법이 신앙이 특심한 사람을 쓰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면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항상 상자에 앉아가지고 뭐가 되느냐, 으뜸 노릇이 돼버리잖아요. 어른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아,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어른 되는구나. 이것이 율법 아래 법칙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그 법칙을 가지고 살아갔다니까, 유대인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뭐냐? 가장 미미한 사람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잘난 사람, 율법 아래서 특심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들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잘나가지고서 했다고 나오지, 절대 하나님 했다고 그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사람을 들어가지고서 썼을 때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저 사람 속에서는 이런 게 나올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의식하게 한다고. 근데 거기 속에서 뭐가 나오냐? 진짜 강함이 나오거든요.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아, 이거는 저 사람 실력이 아니고, 저 사람을 간섭하고 있는 하나님의 실력이야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뭐가 되느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들, 영광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했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드러나는 건 그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잘난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한 거예요. 못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했고. 아멘? 그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도 그런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했다니까. 뭘 가지고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서, 힘 있음을 가지고서. 근데 가장 힘없는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했다니까. 응?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처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딱 못을 받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장 약한 것들을 택해가지고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들을 뭐냐, 무시하기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든. 한번 보세요. 성경 한번 보시라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1장 26절 한번 보세요. 26절부터 고린도 전서. 지금 오늘 본문은 접어놓으시고, 고린도 전서 1장 26절 보세요. 26절. 29절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다 편지를 할 때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누가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잘난 자들이죠. 지금 이런 말을 쓸 때에는 문벌 좋은 자, 잘난 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어지럽고 있고 있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그런 분쟁의 모습을 듣고서 다 이렇게 그 소식을 듣고 보니까 아 이건 똑똑하고 잘난 놈들이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 인간 똑똑한 걸 들어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놈들을 안 쓰고 세상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 잘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자꾸 가려는 일들을 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하는 얘기 그런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는 그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가지고서 왜 미련한 사람들을 택한 이유는 뭐예요? 지혜 있는 자들 뭐 하려고? 부끄럽게 하려고. 그 다음에 또 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한 이유는 뭐예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 다음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한 것은 뭐 하려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데, 인간 잘나고 인간 똑똑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는 더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여기에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사람이 똑똑하고 잘난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 잘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대표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잘난 놈들을 사도 삼았어요? 못난 놈들을 사도 삼았어요? 전부 못난 놈들 삼았다니까. 우리는 그 사도들보다 낫다니까. 그 당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사도들보다 낫다니까. 사도들은 못났어요. 응? 다 이렇게 비판받고 책망받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니까. 그 당시에 뱃사람 그 대접이나 받아요. 어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택해 놓았다니까. 그 나중에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 그 가말리엘 문하생에서 그 있던 그 대제사장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거리기 그러잖아요. 야, 배우지도 못한 놈이 어디서 저런 얘기를 하지?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은 놈이. 한번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가가지고서 그것도 성전에 들어가서 성경 피해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누가 열받겠어요? 당시에 가말리엘 문하생으로서 말이죠. 율법 전수를 받고서 율법사와 서기관들 이런 사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열받지요. 그 대방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고 네 어느 신학 출신인데. 그 예수님 나 신학교 안 나왔거든. 야 신학교도 안 나온 놈이 막 이렇게 와 하면 되냐.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 말씀이 더 훨씬 낫다. 왜? 잘난 놈들은 이야기하는 것이 매 말을 말이야 현란한 말을 써가지고 알아먹지도 못하는 말을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쉬운 설교를 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그죠?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값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마을 변호사님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기 지식이 드러나지 않도록끔 다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자기 지식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 하나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 네. 그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누굴 쓰냐. 잘나고 똑똑하고 한 놈들을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놈을 해놓으면. 그게 잘못됐단 얘기가 아니에요. 어? 그러면 잘난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니까. 잘난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진짜 신자들은 아무리 내가 큰 일을 하고 뭐 잘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깔아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특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때는 이 사람 잘난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죠. 이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응? 잘난 놈들이 해가지고 아, 이님 말해줘도 몰라 이렇게 하면 이게 진짜 잘난 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지 잘난 걸 자랑해버리잖아요. 그게 곧 뭐냐?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놈들이 잘난 척을 하니까 가장 못난 놈을 들어가지고서 그 잘난 척 하는 꼴을 뭐 하냐? 묵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당시에 엘리트 그룹인 바리새인들과 놀지 않고 저 천출인 뭐 세리학 창기들 노니까 이게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화딱지가 난 게 왜 그러냐? 자기들하고 예수님 안 놀아줘가지고 화딱지 났다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놀아줬을 것 같으면 절대 예수 안 죽여요. 걔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완전 믿음 없고 저것들은 지옥에 가도 마땅한 놈들이라고 그렇게 무시할 그런 인간들하고 같이 놀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이게 화가 나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게 그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라고. 신앙으로 적용해 보시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경적 지식을 알아가고 이건 배워서 알아가지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에서 얼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안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제일 시비를 거는 사람이 누구냐?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들고 나오는 게 그 문법이 틀렸고 그 뭐 이런 소리 하거든요. 예수님 언제 뭐 문법까지 설교했어요? 안 했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인간 잘난 걸 꼴도 안 보겠다. 왜 인간 자체가 이미 죄인인데 거기서 죄인 주제에 지가 뭐 잘났다고 자랑하니까 하나님 그걸 보고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각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조라 자랑거리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뭐 하지 말라고? 자랑시키지 말라고. 하나님 그거 못 본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고 우리 인간들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고 우리 현재 우리 인간이 지금 바퀴벌레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가 지가 잘난 거 가지고 인간한테 와서 자랑할 것 같아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귀하다 니 참 대단하다 그렇게 하겠어요? 죽이지요. 다른 애들은 안 나오는데 한 놈이 귀 나왔어. 왜 귀 나왔어요? 바퀴벌레가 주인이 딱 들어오니까 다른 놈들은 전부 다 숨어버렸는데 한 놈이 아주 다 보모도 당당하게 듣기 나온다 나와가지고 하이 이러고 있다니까. 니 왜 그러는데? 내가 서울대 출신이고 바퀴벌레도 바퀴벌레 세계도 서울대가 있다니까. 내가 거기서 히브리 헬라어 하고 확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은 뭐라 그러겠어요? 야, 니 대단하네. 이렇게 하겠어요? 발로 죽이지. 그럼 걔는 왜 죽어요? 지 잘난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 가지고 잘났다 못났다 따지지 말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모두가 다 뭐예요? 다 쓰레기다 쓰레기.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네가 자랑하냐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주세요. 아멘? 네. 능력이 성도들에게 능력 그 성도가 살아가는 능력이
성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약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가장 약한 저놈은 가만 내비둔 저 반드시 저거 죽고 저거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게 곧 뭐냐, 하나님 능력. 그게 이스라엘이라니까, 이스라엘. 전 세계 열강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을 택했다니까. 가장 작은 민족을, 그것도 전부 뭡니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그 새 길목에다가 요만하게 강원도 땅 뜯어버렸는데 거기다 딱 붙여놨다니까. 가장 약한 민족을. 그러면은 제국의 열강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칠려해도 이스라엘 지나가야 되고, 유럽에서 아프리카 점령하려도 이스라엘 지나가야 되고, 삼각지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놈한테 터지고 저놈한테 터지고 이런다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유지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유지될 수 없죠. 그런데 유지가 된다니까. 유지가 된다니까.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저 땅덩어리 요만한 게 말이지 이게 저게 뭐 대단하다고 그래가지고 힘으로 동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딱 지켜준단 말이죠. 실제 아수르의 그 사내립이, 예? 사내립이 저 뭡니까, 유다를 공격을 할 때 와가지고서 말이죠, 얼마나 협박을 합니까? 너들 우리 말 안 들으면 나 작살 낸다 막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시스기야가 그 사내립이 들고 그 편지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딱 내놔놓고, 하나님 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이렇게 멸시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작살 냈다니까. 이 전대미문의 전쟁. 이스라엘은 총 한 방 쏟다 안 쏟다. 아니 기도인 것밖에 없다니까,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보세요, 그 편지를 딱 받고서, 이 히스기야 믿음이라 그 편지를 딱 받고 나가지고 소집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소집하고 전부 소집해가지고 기도하자. 그게 지금 우리 실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자. 그게 이사야도 나오고 다 같이 나와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났다니까, 자고 일났더니까 저쪽에서 실체가 널널하게 깔려있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가르쳐준 것은, 너희들은 세상 보지 말고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지금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전부 허사이니까. 이 만유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의식하고 살아라니까. 그럼 하나님 알아서 다 해준다니까. 이거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지요. 히스기야가 그 사내립의 편지를 가지고서 하나님 재단에 가가지고 내놔놓고 편지 할 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 없었을 것 같아 하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뭐하냐, 하나님이 일을 처리해줘버리잖아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걸리면은 진짜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딘다니까. 지어 도와주세요. 이거 제가 잘 써먹는 수법이에요. 이거 수법이라면 좀 그렇고. 무슨 문제가 오면 저를 엎드려 뿌린다니까. 하나님 앞에 일로 바친다니까. 전 잘 그래요. 누가 날 이다이라 그런다. 즉시로 난 고발한다니까, 하나님. 하나님 저 새끼 내보고 이다이라 그러는데. 왜 이다이라 그러냐. 이 복음이 지하고 다른 복음 전한다고 이다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그러죠. 하나님, 내하고 똑같은 복음을 저 전화돼가지고 이단 꼬빼기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야, 이 거룩한 복수가 되죠. 그 사람을 죽여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날 간섭했듯이 저 사람도 간섭해서 그 사람도 구원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구조를 엮어간 사람이 바울이라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 때 딱 가메정에 가가지고서 바울 찾아가서 해서 아나니아가 그러잖아요. 아, 예수님 실수했습니다. 이놈 새끼 얼마나 악명 높은 사람인데 이놈을 데리고 왔으면 되니까. 요 새끼가 우리 애들 얼마나 괴롭혔는데 내가 그대로 받아낼 거다. 그대로 받아낼.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아주 엄청난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받아도 할 말이 없지. 왜? 자기가 옛날에 했던 것들이니까. 아마 바울이 핍박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랬을 것 같아. 지가 과거에 예수애들 핍박한 걸 꼭 비디오 테레포로 탁 보내줘가지고 보여줄 것 같으면 할 말이 있다 없다? 없을 거지. 없겠지요. 그렇게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은 엎드는 방법을 배워야 돼. 이게 내가 일 처리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신자에 일어나는 모든 일 때문에 다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 진짜로? 아, 네.
우리 일신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나님께서 간섭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대로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이 드라마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드라마.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은 지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허락해야 한다니까. 허락해야 한다니까. 지나가다가 물 한번 끼, 물 뒤집어 쓰는 것도 지가 한다. 그 감독이 시켜서 한다. 감독 시켜서 하죠. 제대로 각도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한다? 다시. NG. 그것도 다시. 될 때까지 한다. 될 때까지. 그 감독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유를 지으신 분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가지요. 어제 우리 홍 집사님하고 같이 저 식사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우리 또 강아지 어디 갔어? 세상에 나 깜짝 놀랐다니까. 여러분 우리 지훈이를 무시하지 마시라고. 질문이 보통 단수가 질문이 아니에요. 보통 단수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다스린다면서요. 그렇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다 다스려요? 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질문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오늘 홍 집사님한테 그걸 쉽게 설명을 해줬어. 네가 그림을 하나 이래 그려봐라. 그럼 지훈이가 그림을 딱 그려놓는단 말이죠. 그림을 그려놓고 지훈이가 네 설명을 해봐라. 그럼 여기는 개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 네 지금 다 아냐 모르냐 다 알지요. 지금 하나님 그렇지. 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대 지금.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게 요 그림을 그려놨어. 이 만물이라는 거 이 그 그림을 그려놨어. 그럼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 다 보인다 안 보인다? 다 보이죠. 요놈 요렇게 하고 저놈 저렇게 하고 다 한다니까. 내가 그림을 그려놓고도 설명하라 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 지금은 여기 희미하지만 요 뒤에 뭐가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그려놨거든요. 설명을 다 한다니까 그림 그린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못하겠냐. 하나님은 그렇게 만유를 다스리죠. 아멘? 아멘. 그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보시라니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일 것 같으면은 내가 인생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간섭한다 안 한다? 다 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 만난 것도 누가 간섭했다? 하나님 간섭했죠. 어떤 사람은 선한 역할로 만나게 했고 어떤 사람은 악한 역할로 만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나고 헤어진 모든 조차도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안달 것 같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엎드려야 되죠.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자들을 택한 거예요.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착각을 하지 마세요.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아놨다고 해서 내가 보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착각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성화주의자들이라니까. 성화주의자들이라니까. 내가 예수를 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 여러분들 예수 되려고 그랬어요? 내가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았다고 해서 이 질그릇이 뼈병 변해가지고 보화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질그릇은 질그릇이라니까. 천년을 둬도 질그릇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럼 그 질그릇이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지지 않는 것은 안에 담겨있는 보화 때문에 안 깨어진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질그릇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질그릇이 변해가지고 보화가 된다는 것 같으면은 이 보화 자체가 의미가 사라져버린다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병 변해서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예답교회 있잖아요. 예답교. 그 교회 예답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뭐 왜 했겠어요? 예수 닮자 그러잖아. 그 말은 내 이해는 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성화주의자들 잘못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 전화와가지고 그러더라고. 몇 프로 성화되냐 그러더라고. 나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서 저 충남 계룡에 있는데 있지도 않아. 나 아주 참 인간 못됐다니까 전화 딱 해가지고 몇 프로 성화됐냐. 그럼 내가 그럼 목사님 몇 프로 됐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우리는 배터리 충전하듯이 조금씩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뭐냐? 잘못할 것 같으면 뚝 떨어졌다가 배터리 방전돼도 다시 충전해가지고 하려고. 그게 결국 뭐냐? 이런 사고에 젖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처럼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담는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를 충만하게 자아하게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담는다 그러는 것이지 내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예수님처럼 내가 신이다 갈릴리 바다도 걸어다니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 한번 더 가볼래요? 저 정자 바다가 한번 걸어볼래요? 걸을 수 있는가? 안 된다니까. 바람 보고 야 바람을 멈춰라는 것 같은 바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미친놈아.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 이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만유를 지으시고 다스린 분이고 주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바람도 잔잔해지고 나무도 저자면 죽어버리고 말이죠. 나귀 새끼 가져오라면 가져오는 것이고 주인이 쓰게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물고기 속에서도 물고기 입을 여니까 뭐가 나오더라? 고기 나오더라. 지금 고기 잡으러 갑시다. 그럼 물고기 그 속에 돈이 다 들어있다니까. 그럼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리는 거예요. 초자연 사건들을 벌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내가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를 닮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화주의 나오는 것이 뭐냐? 우리는 뭐를 하느냐? 예수님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른쪽 밤을 때리면 왼쪽 대고 이런 실제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른쪽 밤을 때리면 왼쪽 밤 돌려야 할 것 같으면 이게 실제 될 것 같으면은 그럼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돼버린다니까. 오해하기를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야 산상보호는 우리가 의지력을 가지고 성령 받으면 이렇게 사라진다 그러는데 그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질그릇 속에도 보화를 담아놨다는 얘기는 질그릇이 해야 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보화를 드러내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질그릇에 보화를 담아놨다니까. 아멘? 아멘. 왜? 가장 보화를 보화로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쓰는 거예요. 가장 약한 민족, 가장 작은 민족 곧 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내가 질그릇인데 내가 변화돼가지고 금그릇 되자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세상 종교에서 지향하는 것이고 그냥 질그릇은 내가 살아가는 그 의미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이걸 잘 드러내면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이고 질그릇이 보아 담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이 잘남이 보이면 안 되고 여러분 속에 담겨있는 그 예수가 보여야 된다니까. 아, 저 사람 저 예수님 때문에 저 예수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살고 있구나. 예수님 때문에 저렇구나. 그게 나와야지. 아, 원래 저 사람 똑똑해서 저 사람 잘났어. 그러니까 저 사람 잘났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건 실패하는 것이라니까. 마귀라는 놈은 자꾸만 속이지요. 우리를 가지고 질그릇까지 금그릇 만들으라고. 그 누구를 통해서? 예수 이용해서. 그걸 불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불법. 불의를 행한 것이라 그런다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누구에게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이라. 다시 본문 돌아가서. 본문 돌아가가지고 보세요. 본문 돌아가서. 우리 7절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수를 믿고 이런 복음이 들려지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실력이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늘 감사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많은 좋은 학교 못 나오고 많이 못 배운 것을 감사한다니까. 응? 내가 만약에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학위 받고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 저 사람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저런 얘기 나오는 거야 이렇게 당연히 그래 돼버린다니까. 그러면은 예수가 하나님 은혜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잘남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가장 못난 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어만 주문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 자기 실력이 아닌 게 드러난다니까. 요것이 지금 이 말씀이라니까. 질그릇 속에다가 보화를 담아놓은 것은 능력이 질그릇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멘? 그러면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그 사람의 스펙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외적 스펙을 보고서 접근을 하고
하나님께는 한 사람은 스펙 보는 거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고 있는 것을 딱 보이는, 여기 가려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그걸 못 봐. 발견을 못 한다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적인 어떤 그 가치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스펙이잖아요. 좋은 스펙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그 스펙을 보지 않는 거예요. 쫓지 않고 그 사람이 전하는 어떤 말씀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서 아 이것은 이것이 저 사람이 세상적인 어떤 스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그 사람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쫓아가게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약함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약함 속에 일하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난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어리석음으로 보이겠죠. 그죠? 어리석은 자로 보이겠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일하는 비밀인데 이건 꼭 누구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 난 사람만 알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는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는 거예요. 내용을 보는 거예요. 뭐를 증거하는지 그걸 내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가지고서 그것이 그 증거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난 것인가 알아본다니까. 그럼 따르게 되죠. 같이. 여기 서로가 뭐냐. 유유상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난다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배우지 못할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잘난 사람이에요. 다 요즘 같으면 다 서울대 출신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 설교 듣는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 따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가치 기준이 딱 있죠. 바리새인들의 가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 따를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 따를 것이고. 아멘? 아멘.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응? 그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다니까. 응? 야 너희들 한번 봐봐라. 너희들 고린도 교회 하는 너희들 한번 봐봐라. 너희들 속에 잘난 놈 누가 있느냐? 다 못난 놈들이잖아. 근데 그렇게 한 것은 뭐냐? 하나님 너희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했는데 왜 너희들 또 그걸 또 잘난 척 하느냐? 그건 아니지.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의 끝자락에 가가지고서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이 뱉어낼 신앙 고백이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했고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했다 이게 나오면 안 되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마땅히 버려지고 나는 사라져야 될 그런 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붙잡고 오셨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뭘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이건 뭐냐? 세상 가치로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애굽의 왕자 자리가 신분이 좋은 거예요. 저 양치기 목동이 신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그랬죠. 해방시키려고 그랬죠.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어떻게 해요? 애굽의 왕자에서 쫓아내버리죠. 그죠? 그래서 40년 목동 생활하다가 목동이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워놨어. 그럼 이 목동이 구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했죠. 애굽의 왕자 시절에 왕자의 신분으로 구원했을 것 같은 누가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왕자 구원했어요? 애굽의 왕자 구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그러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빼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만들어가지고서 아무것도 힘없는 그 모습으로 지팽이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뭐 그 지팽이가 뭐 큰 능력이라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그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팽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 있는 하나님 나무라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이 될 것 같으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잘것없는 그 지팽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서 지금 저 애굽에는 그 왕들은 뭐죠? 그 창칼을 지금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팽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서 내놔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기가 차지? 그게 바로가 그러잖아요. 네 누군데? 여호와가 보내서 왔거든. 그게 바로가 참 그 여호와도 참 진짜 그 바보 아이가 어떻게 네 같은 애를 여호와 보낸다 보내냐 여 일한다고 보냈냐. 그게 바로가 기가 찬 거야 아주.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라고.
만약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말이야 출중하고 모든 사람이 따르고 칼 싸움도 잘하고 이렇게 할 때 내놔 이럴 것 같으면 뭐가 뭐 게임이 되겠는데 이거는 80 노인이 돼가지고 지폐 하나 달랑 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얼굴에 아우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없어요 촌놈 중에 상촌놈이지요 그래가지고 내놔 네 누운데 누가 보냈는데? 여호와가 보냈거든. 참 그 여호와도 참 미친놈이다. 어째 네 같은 걸 보냈냐? 그게 무시하지요. 그런데 모세가 뭘 지팡이 가지고 뭐 할 것 같으면 사건이 탁탁 터진단 말이죠. 그때부터 기겁하는 거예요. 뭐 이게 아니구나. 얘 야를 볼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시했다니까 모세가 그렇게 갔을 때 무시했다니까 그런데 모세가 열 가지 재앙을 행하는 걸 보면서 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 이스라엘 애들이 얼마나 야가 빠진 애들인데 그런 거 안 보여줬으면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로 안 따라 나와요 걔들은 딱 계산이나 있는 거예요 모세가 보세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딱 여기 딱 집합시켜놓고 앞에다가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저 앞에 애굽에다가 막 작사를 내는 거예요 모세 혼자 가가지고 야 이렇게 하니까 막 날강도 핏물이 되고 말해 개구리 재앙 뭐 온갖 뒤에 나니까 여기서 박수 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 모세 와가지고 가자 알겠다 가자 얘만 따라가 딸 같으면 이제 팔자 핀다 꼭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와 이 예수만 쫓아다닐 것 같으면 우리 팔자 핀다 예수님 또 숨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지 백성들이 모세가 그 능력 보고 쫓아온 거예요 근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때부터 그러는 거예요. 속았구나. 따라합시다. 신앙은 속는 것이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병든 사람 병 고치십니다. 뭐 문제 있는 사람 문제 해결 받는다. 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믿기라니까 믿기.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희한하게 기도만 하면 응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왜? 그때는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 믿기라니까 믿기. 그래서 교회 딱 불러 들어가지고서 말이죠. 이제 일정 기간 있다가 은혜를 딱 넘겨올 것 같으면은 뭐 만나 달라 뭐 고기 달라 매개 나눠놓고 줘야 되는데 뭐 이런 거 달라 언제까지 네가 내 이때 와가지고 맨날 이거 네 시다바리가 내가 맨 네 그거 뚫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바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속았구나 그럼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돌아갈 수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속아서 근데 속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천국에 가 있다 그럼 또 놀라는 거예요 반전해. 이게 신앙이야, 이게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종을 못 잡아요. 어떤 때는 내 우리 신앙 은혜 아래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이제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뭔가 좀 해볼까? 이럴 것 같으면 또 망하는 구조에 집어넣어버려. 그럼 또 낙심해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또 하나님께 올려주시고. 얼마나 기가 막혀. 한 가정 나가니 한 가정 또 오잖아. 기가 막혀. 우리 박재희 집사님 그러더니 뭐 그런 거 가지고 목사님 걱정합니까? 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 울산 목사님께 이력이 여기까지 그렇게 왔는데 나가면 오고 오면가 뭘 걱정하냐고 걱정할 거 없다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가 많을까 하면 베트남에서 여기까지 보냈겠어 감사해야지 아멘? 아멘. 징징거리지 마세요 하나님만 내 편 되면은 겁날 거 없다니까 그냥 에? 필요할 때 또 빼내기고 또 하나님께서 또 안 된다 싶을 것 같으면 또 채울 끼고 또 교만하면 또 됐다 싶을 또 빼낼 끼고 우리는 우리 인생 우리가 간섭 못 한다니까 그게 결국 뭐냐 너는 네 인생을 네가 개척하려 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내 시킨 대로만 해 그걸 우리가 평생 배워가는 거 그래서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아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또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 질그릇 속에 보화 담아놨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딱 해줄 거야 이제 잘해줄 거야 아니라니까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아놨는데 이 세상에 있는 놈들이 이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그 보화를 빼내려고 질그릇을 깨는 일을 한다 이제 우리가 왜 욕먹냐 예수 품은 예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내 장담을 합니다 예수를 품고 있는 자는 마귀는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그 공격에서 뭐하게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 보고 고린도교 성도들 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다 예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또 죽는 구조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 이야기라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6, 8절 보세요. 우리가 사막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함을 당하여도 닥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목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있대. 이 얘기는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고난받고 핍박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누구한테 뭐 욕을 먹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누구 때문에 지금 내가 욕먹는다? 예수 때문에 욕먹는다 거죠.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오히려 이게 영광스러운 것이죠. 아 내가 그래도 예수 제대로 믿고 있으니까 예수 품고 있으니까 공격당하는구나. 감사할 일이지. 아 재수 없어. 이게 아니고 이게 이해를 돋웁니다. 아가씨가 세 명이 걸어가고 있어요. 예쁜 사람, 덜 예쁜 사람, 아주 못생긴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인간들은 어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희약까지 할 때 어떤 사람한테 희약까지 하겠어요? 예쁜 사람한테 하겠죠. 그죠? 예쁜 사람한테 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집적거리지 않고 나한테만 예쁜 집적거린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지금 그대로 상대적으로 이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기분 좋다 안 좋다? 안 해봐서 모르는 거야. 그 기분 좋을 일이지. 네, 내가 이쁘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근데 특히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딱 빼입고 말이죠. 착 이렇게 화장해가 나갔는데 사람들이 뭐 닭보듯이 이랬을 것 같으면 얼마나 불타고 나냐고. 그래도 지나가다 힐끔힐끔 한번 들여다보고 말할 것 같으면 아, 저 사람 내가 지금 예쁜 걸 알고 있구나. 눈은 있어가지고서 아, 이러면서 자기 자존감 생기는데 하나도 그들도 보지 않아. 그럴 것 같으면 들어오자마자 확 하면서 짜증나지요.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보자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있고 적당히 믿는 사람 있고 아직 안 믿는 사람 있어. 세 사람이 딱 걸어가는데 마귀가 누구를 공격해야 되겠어요? 잘 믿는 사람 공격해 줄 것 같으면은 다 받는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에게 공격을 받는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래도 마귀가 눈은 있네. 왜 내가 예수를 품고 있는지 알지?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런 일이 당긴다 안 당긴다? 지금 보세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뛰는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 무엇 때문에 받는다? 보화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뭐 한다? 나타나게 하려 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결국 뭐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이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신다니까. 그 다음 보세요. 우리 사한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이 얘기가 뭐냐? 예수를 품으니까 사망의 세력이 나를 덮쳐오는데 이 사망의 세력이 덮쳐옴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예수가 당신에게 전이가 되니까 나는 죽고 너는 살아나라 이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방식의 방식. 그래서 반드시 의인의 피가 흘려질 것 같다면 그 의인의 피 흘린 자리 속에서 죄의 나라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하심이라니까. 아멘? 아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을 심어놨을 것 같으면 요 예수의 생명은 언제 우리에게 퍼져나오느냐. 내가 죽을 때 퍼져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어느 구조로 집어넣어요? 날마다 죽임당하는 구조로 집어넣지. 아멘? 아멘.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는 것은 씨앗 속에 있는 새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 입장에서는 그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잘 죽는 것이 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안 죽는 것이 기쁨이에요.
잘 죽는 것이 기쁨이지요. 그러니까 얘가 땅속에 들어가가지고서 그냥 내비두면 안 죽으니까 그거다 물까지 부어버리잖아. 물까지 부으니까 그 물이 그 씨를 썩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안에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라는 생명을 주고 나니까 이거는 저절로 터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 속에 있는 이 예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굶는 구조 속으로 딱 집어넣는데 그것이 거꾸로 뒤집힘을 당하고 핍박받는 구조가 나오고 우리를 욕먹는 구조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불타오르고 화를 내야 되는데 예수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하냐, 이 일을 누구한테 직고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직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와 이랬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예수 품어서 안 그러나, 네 속에 복음 품고 있으니까 그런 일은 안 당하나. 그럼 우리는 그 말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예수와 같이 그렇게 대접을 해주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예수라는 미랄 속에 수많은 미랄을 끄집어내게 해서 예수를 죽음 속에 집어넣었다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아멘? 그럼 우리도 그 예수님 같은 그 사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죽음의 구조 속에 집어넣는 거지요. 아멘?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 속에다 뭐를 담아놨냐? 보화를 담아놨다니까, 보화를 담아놨다니까.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질그릇의 운명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운명이에요? 버려지는 운명이에요? 버려지는 운명이죠. 그럼 버려지는데, 그 버려짐 속에서 춘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 속에 집어넣고 버려지게 하고 나니까, 예수 때문에 버려진다는 걸 알고 나니까 뭐가 나오냐,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아픔 당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 오히려 그것이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삶에 들어갔을 때 가장 신앙이 좋은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찬양화가 그렇게 나타난다니까. 상대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자꾸 어렵고 어려운 환경으로 자꾸 몰아넣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어. 그러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누가 세상에서 잘 살았고 누가 세상에서 고난받았어요? 아니 하나님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니까. 그럼 우리식 생각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했을 것 같아 야곱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승승장구 일취월장 만사형통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에서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신명기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야곱하고 에서의 인생을 살펴볼 것 같으면 완전 거꾸로 나타나잖아요. 야곱은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로 나타나고 에서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로 나타나고 에서는 만상등 승승장구 일취월장 됐다니까. 야곱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아무것도 안 되는 모습이 돼. 근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대. 이게 곧 뭐냐, 역설인 거예요. 역설. 아멘? 아멘. 그 역설의 주인공이 지금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에 그려놨다니까. 너 내 사랑받았잖아. 예. 그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사랑한다며요. 그럼 사랑하지. 그럼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잘해줘봐라. 그럴 것 같으면 네 여 살라 그러지. 저 갈라 그러겠나? 안 가죠. 여 잘 살죠. 그러니까 네가 그러잖아. 네 여 잘 살 것 같으면 네 여 생각하지. 저 갈라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네가 안 되니까 내가 간섭해가지고 네 여 어렵게 만들고 저 장 소망복이 만든다 얘가. 뭐 잘못됐나? 그래 꼬그러져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설득당한다니까. 아 맞네. 사실은 맞는데 와가지고 제정신 돌아가지고 또 볼 것 같으면은 아이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와가지고 또 속았구나 또 속았구나.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생각을 비껴가는 식으로 일을 하는가. 이 성경은 다 그 얘기, 그 얘기.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제가 인생이 잠깐만 하나님 앞에 차압당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그 차압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하나 뭐 하느냐,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가지치기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한 길을 몰고 간다니까. 처음에는 넓은 길 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점점 좀 좁혀오죠. 점점 좀 좁혀오죠. 촥 좁혀가지고. 나중에는 한 길밖에 없더라고.
외나무 다리 건너가듯이 그 길 건너 그 길을 건너가도록 붓기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것이 우리가 뭐냐, 십자가의 길이라는 십자가요.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못 가니까 뭐하냐,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운명에 속 동참시키냐, 예수의 운명에 속 동참시켜서 그래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 걸어가지고 갔다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질질 끌려간다니까. 질질 끌려 이 넥타이 네 가지 끌고 가듯이 끌려가준다니까. 나중에 그 끌려가다 보니까 그 자리가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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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어,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천국에 와 있다니,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앞에 세세토록 찬송하는 거 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간 놈은 말도, 지옥에 간 놈은 말도 안 돼. 맞아. 어떻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지옥에 온다니 말도 안 돼. 내가 천국에 가야지.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둘이 그러죠. 바리새인하고 세리는 당연히 바리새인 어디 가고 천국에 가고 세리는 어디 가고 지옥에 가고, 이거는 그때 당시에 정서상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 보고 네 지옥 가라니까 이건 욕이 아니라니까. 맞아요, 우린 지옥 가야 될 사람인가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세리는 천국에 가 있고 바리새인은 지옥에 가 있어. 그럼 둘 다 뭘 한다?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지옥에 간 놈은 말도 안 되는 건 뭐고?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하나님 앞에 이빨 부들부들 갈면서 말도 안 돼. 천국에 가 있는 사람 세리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하면서 뭐예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은 없어. 그때 하나님이 그런 법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니까. 아멘? 아멘.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그래요.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이 장사에 넣으냐, 이 내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깨달아져서 이게 증거가 되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라니까. 말도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말도 안 돼.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게다.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비껴가는 모습으로 드러나거들랑, 아, 또 간섭했구나. 또 간섭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거기서 막 악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대질 하지 말고 그냥 종용하게 무릎 꿇을 것 같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득시켜줍니다.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니 요렇게 해줘봐라. 니 저리 가지. 저리 가면 니 요렇게 되죠. 이렇게 다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저리 가겠나? 아니요. 여기 있는 게 좋지. 예. 그래 설득당한 돈 나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 내 인생이 가벼워져.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뭐 하냐? 이건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입장 바꿔놓고. 옛날에 내가 기도할 때 그랬다니까. 입장 바꿔놓고, 입장 바꿔놓고. 맨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할 것 같으면 내 주장만 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그려놓고, 하나님 또 내보고 그런다. 입장 바꿔놓고. 그럼 결국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아, 결국 내 생각대로 하면은 결국 멸망을 가는 게 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것이 이것이 생명이구나. 이 영생의 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설득을 당하다 보니까 문제 일 같으면 아이고 또 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읽어내는 것이 좋은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 그런 생각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거들랑, 아 주께서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짬돌 두 개 들고 하나님 쫓으러 간다? 아니죠. 엎드리시라고. 와 이럽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줘요. 설명해서. 그래서 설득을 다 당하실 것 같으면 설득 당하고 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온다니까. 아멘? 그 평안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이 험한 세상에서도 그냥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IMF보다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러한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면은, 아,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은혜였구나. 이게 깨달아졌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없음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디 그 감사를 뺏기지 마시고, 그 감사와 찬송에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삶으로서 표출되어 주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간섭해 올 때는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데 결국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지 않았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간섭하신 그 증거이므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 인생을 간섭해 가옵시기를 원합니다. 단 하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잘 설득해 주셔서 그 설득당함 속에서 주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